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부터 새롭게 단장한 코너가 있습니다. 마인드 온이란 코너입니다.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저는 건강의학 분야 담당하고 있는 쿠키뉴스의 김성일 기자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이 마인드 온이란 코너는 일상 속 그 심리학 이야기 그리고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알기 쉽게 또 그리고 재밌게 풀어가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대표님이시자 또 영화 속 심리학 책을 또 내셨었어요. 박소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네. 이 심리가 숨어 있다고 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지금 이 공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전반에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존에 출간하셨던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부딪히는 그런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이상심리, 정신병리 쪽을 주로 이제 다루다가 이제 그 부분이 좀 너무 딱딱하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일상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주제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정신병리, 네. 이상심리 좀 생경한데 그렇죠. 좀 풀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정신병이나 이상심리나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정신질환이나 또 정신장애 비슷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병리라는 게 이제 병의 원인, 또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됐고, 네. 뭐 이런 이제 경과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병리는 정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건데 기이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일탈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한테 얼마나 이제 그 위험한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상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 싶으면 정신 진단 체계에 맞게 이제 그 이 분이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까지 정신 질환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질환들을 좀 나누는 뭐 기준이나 뭐 분류법이나 이런 게 따로 있겠죠. 있죠. 네. 공식적으로 쓰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SM. DSM. 네, DSM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D는 이제 다이그노스틱에서 이제 진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S가 이제 스태티스티컬 발음 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M은 이제 매뉴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장애 이제 편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제 정신장애 편람 진단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치료나 상담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든 의료진도 네. 그 매뉴얼을 따라서 그렇죠. 이제 진단하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들어진 네.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진단 체계입니다.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네. 이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의 주제라든가 뭐 네. 인물 를 통해서 좀 네. 쉽게 네.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도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제 주제는 신체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그 장애에 대해서 좀 보면 어떨까. 심리학에서는 심신 이원론이나 이론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영향 계속 예. 주고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체와 관련된 장애들을 이제 좀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냥 쉽게 신체 장애라고 해도 되나요? 신체 관련 장애랑 신체 장애랑 같이 신체 증상 장애라는 게 따로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거는 네. 이제 묶은 거죠. 그렇게 신체하고 관련이 있는 장애들을 네.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신체 관련 장애들 네. 네. 좀 대표적인 장애들이 좀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먼저 어떤 걸 좀 짚어볼까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화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좀 어떨까 싶은데요. 그 영화 머시니스트라는 영화. 머시니스트. 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보지도 못했네. 조금
그래서 유명한 영화. 2004년작이네요, 이게. 네. 아. 그다음에 인썸니아. 아, 인썸니아는 제가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인썸니아 그 알파치노가 네. 형사역으로 나오는데 수사 과정에서 동료가 목숨을 잃게 되고 네. 관련해서 좀 죄책감을 네.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런 장면들이 좀 가장 기억이 났는데 네. 두 영화의 공통점이 혹시 뭐 불면증과 그렇죠 불면증과 관련된 아 네네네 네, 아까 신체랑 관련됐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 엄청나죠 네. 잠 네. 저도 요새 좀 잠을 좀 불규칙하게 자가지고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요새 좀 일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피곤하니까 좀 이제 일찍 자게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 깨니까 깨서 이제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아, 또 뭐 다른 거 하세요? 뭐 작업도 아. 하고 SNS에다 글도 좀 올리고 싶은 건지 이러다 보면은 새벽이 또 지나는 거예요. 그럼 아침 늦은 아침에 또 잠깐 쪽잠을 자고 네. 바로 잠을 또 이어서는 잘 못 주무시는구나, 선생님. 그 이게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러신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수면 장애 이유? 수면 장애 이유. 이 두 영화에서는 머신스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두 영화의 주인공의 이제 공통점이라면 네. 죄책감. 본인이 이제 그 실수든 아니면 그것이 고의였든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것을 본인이 처음에는 막 부인하죠. 이건 실수야. 그럴 리가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불면증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내용이. 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네. 아, 인정을 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과정이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네. 중요한 게 이제 상담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인식을 하고. 아, 네. 네. 그래야지만 그 부분이 변화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거나 없는 것처럼 취급하거나 그럴 때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근데 이제 또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머신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만성적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약간 강박 증세 같은 것도 좀 나타나고 예, 예. 약간의 이제 망상, 환각 이런 이제 증상도 동반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화 속에서는 이 불면증이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되나요? 영화 속에서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걸로 나와요. 거의 뭐 수면을 거의 뭐 이렇게 아주 잠깐 조는 거 이외에 잠을 네. 자지 못하는 그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수면이 계속해서 이제 박탈이 되면 사실 건강상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자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좀 위해서라도 그렇죠. 수면은 아주 필수적인 네. 요인인데.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만약에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일단 이제 불면 장애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면을 이제 개시한다 그래요. 수면이 잠에 드는 네. 시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깰 때 또 언제 깨는지. 빈번하게 자주 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렇구나. 네. 사실 잠을 자려고 하면. 네. 더 잠이 안 와요, 억지로.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참 난감한데 네. 이 부분이 심리적인 이유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고요. 이게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아 그렇죠. 네.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네, 네, 잠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오거든요. 보통 네. 대부분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불면증을 오래 좀 그 경험을 본 사람으로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좀 불면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 안 자더라도 무슨 그 다음 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자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을 자지 못하면 오늘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은 망했어.
나는 끝장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부담감이 이제 커지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렇죠, 계속 그렇지.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맞아요. 주인공들의 불면은 좀 해소가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네. 해소가 되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생기잖아요.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는 말은 쉬운데 사실 좀 사례자분들을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네.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세요? 원인 찾을 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면담도 해야 되고요. 그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과거력이나 병력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분석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제가 이제 인물들을 분석을 이제 하지만 이건 사실 이제 추론이고 실제로 내담자가 왔을 때는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전문적인 과정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또 들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런 예. 과정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 밖에 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수면 장애 관련된 신체 관련 질환들이 더 있겠죠, 물론. 더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면 보행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보행 장애요. 예전에 몽유병이라고 왜 제가 몽유병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는 네.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는 이게 미성숙하기 때문에 신경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전문적인 그런 뭐 수면 클리닉이든 이런 쪽으로 가셔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수면 장애 중에 네. 몽유병.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수면 이게 잠을 자게 되면 네. 뭐 다른 부분들도 같이 잠이 들어야 되는데 움직임, 운동을 관장하는 부분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경우 집을 나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사례도 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상해를 줄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화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 영화는 섭식, 먹는 것과 관련된 거죠. 섭식. 네, 섭식. 예.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요.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나는 그러네요.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나는 살을 빼기로 네, 결심했다. 사실 저도 한 이틀 전에 봤거든요. 아, 네. 네. 이어서 소개해 주신 영화가 신체 관련 장애 중에 이제 섭식 장애에 그렇죠. 해당하고 아까 이제 수면 말씀드렸는데 네. 수면보다 또 중요한 게 또 먹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이것 또한 이제 심리적인 이유를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영화 속에서는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영화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추론을 이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엄마랑 둘이서 사는데 엄마는 반대로 굉장히 날씬하고 몸매 관리도 되게 잘하고 잘 나가는 커리어 어머니인데 딸은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 그 비만인데다가 대신에 이제 장점이란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엄마의 직장에서 요리를 해주는 요리 선생님으로 일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설정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뭐 밥 먹고 갈 거야 이런 걸 자꾸 물어 오늘 뭐 저녁 먹고 갈 거야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데 네. 사실 이게 좀 바뀌었죠. 아마도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그 결핍이 좀 있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결핍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으로 채우지 않았을까요? 아, 네, 네. 아, 이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엄마한테 그 딸이 오늘 밥 먹고 갈래? 이런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사랑을 좀 받고 그렇죠. 싶은 그런 마음에 네, 호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도 또 계속 그렇죠. 남아있는 사실 음식은 네. 그 애정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좋은 음식 먹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같이 좋은 음식 나눠 먹고 막 이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음식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뭔가 사랑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했을 경우에 본인 대리인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비만이 원인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의 이제 애정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그 케이스를 보면 자기 내적인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지금도 충분히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밖에 보여지는 모델 이걸 보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이제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몸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치료가 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섭식장애에서 네.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진 게 거식증, 아이고 폭식증 이렇게 네네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그 명칭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이제 거식증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식증이고요. 신경성 이제 폭식증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이 먹는 장애가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상반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둘 다 신경성이 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는 안 먹는 거, 하나는 너무 많이 먹는 거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두 가지가 사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안 먹다가 어느 날 막 배고파서 먹어서 폭식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 네. 한 번쯤에 이렇게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이렇게 돼갖고 막 많이 먹다가 보니까 네, 그런 경우 있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제 신체상,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거부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하는 것. 그래서 막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물을 쓰기도 하고 예. 아니면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살이 찌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보상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섭식장애를 현대병으로 좀 일컫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더 이런 그 빈도가 좀 높아진 아무래도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먹는 게 부족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을 일부러 안 먹고 살을 빼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었죠. 네네. 다 말랐으니까 그때만해도 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과잉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영양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먹과도 관련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화 301, 네. 302도 아시죠? 네. 거기에서 섭식장애가 좀 나오죠. 등장하죠. 예. 사실 섭식장애 관련해서 그 보고보다 더 정확하게 나온 영화는 없어요. 사실 제가 찾아본 중에는 근데 영화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네네. 네. 좀 보기가 좀 불편해요. 아, 95년작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방은진 씨하고 황신혜 씨 정말 젊었을 때 예뻤을 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신혜 씨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이제 뭐 성폭행도 당하고 뭐 이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충격들. 네. 그런 것들이 그 음식을 거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죠. 재밌는 건 신경성 폭식증 걸린 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파괴한다. 아, 세상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그렇죠. 건다? 먹어 치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먹으면 얼마나 먹길래? 근데 진짜 많이 먹기는 해요. 네. 이분들이 한 번에 먹을 때 먹는 양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음식 자체도 물질이잖아요. 네. 물질을 먹어 섭취하면서 파괴한다라는 어떤 그 공격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좀 들어가 있죠. 성향 자체가 좀 강하잖아요. 그 치료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치료가? 네, 뭐 쉽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뭐 약물 치료도 받기도 하고, 예. 뭐, 그런데 이제, 그, 심리 치료랑 이렇게 병행이 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식증처럼 음식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 그 신경성, 이제, 그 식욕 부진증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자체를 먹지를 못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이제 유대를 잘 맺으면서 그런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먹이다 보면 또 이제 그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간단한 건 아니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전문가 그 진단과 그렇죠. 그런 치료 과정이 꼭 필요한 케이스라는 네. 말씀이시고 자 오늘 신체 관련 장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서 수면 장애 그리고 섭식 장애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 또 신체 관련 장애가 많이 있죠. 네, 신체 이제 증상 장애라고 해서 신체 직접적으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네, 몸이 아프다거나 뭐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이제 소견은 없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프다고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신체형 장애라고 이제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신체 증상 장애, 뭐 전환 장애, 뭐 인지성 장애, 질병 불안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질병 불안 장애는 건강 염려증이라고 예전에는 했었어요. 금방 네.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 몸이 특별하게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 본인이 아프다고 계속 믿고 예,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거 우리 인지성 장애는 과거에는 허위성 장애라고도 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본인 또는 제3자가 아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환자가 되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보면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거의 대부분 아파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가야 되거나 뭐 유치원을 가야 되거나 그러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한두 달 뭐 감기를 앓는다든지 보통 아파요 애들은. 아,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적절히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인식을 하고 아 원인이 이거야 이거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예. 해결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몸 그 신체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리적이다, 병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를 좀 마무리해 주시죠. 좀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글쎄 뭐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몸과 마음이 우리가 하나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다 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또 마음도 건강하고요. 또 마음이 건강해야 또 몸이 건강한 거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 이제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뭐 그런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을 좀 그렇죠. 네.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유익한 자료들 그리고 소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